안녕하십니까 스승님. 먼저 밀양에서 귀한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형성된 클럽에서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계시려는 분들이나 혹은 다른 클럽으로 옮기고 싶은 분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꼭 클럽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대 클럽장 같은 경우 어떠한 역할과 공부가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가르침 청합니다. 우리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지금 우리가 새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클럽 체제로 지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이제 클럽에 이렇게 그 공부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클럽에 지금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클럽도 활동을 하실 분은 클럽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강제로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은 오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클럽 활동을 잘하면 누구든지 이 클럽에 같이 하고 싶을 때고 클럽을 우리가 활동을 못하면 누구든지 안 들어옵니다. 억지로 오라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자리 보내버립니다. 모든 것은 앞으로의 이 사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회원을 만들려고 해도 억지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 이것이 조금 시간 지나면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내 친구도 억지로 만들지 마라. 조금 있으면 이것이 부작용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클럽도 여기에서 억지로 클럽에 들게 했다면 이 사람들은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남녀가 만나더라도 억지로 만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결국은 부작용이 일어나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전부 다 헤어지게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갖춤이서 내가 하는 걸 잘하고 있어라. 잘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가 잘하면 이 사회보다 또 조금만 나아도 누구든지 참여하고 싶고 전부 다 우리가 모이게 돼갖고 있다. 실력은 없으면서 여기다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실력 있는 만큼 행동하고 활동하라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봅니다. 사회 활동을 잘하고 우리가 공부를 잘 나누고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이렇게 하면 가족도 돌아오고 주위 친지들도 돌아오고 모든 게 다 돌아옵니다. 형제들도 돌아오고 다 하는 것이지 억지로 사람들을 땡기려 하지 말고 내가 좋은 공부하니까 너희도 해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 이것이 스스로 불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이렇게 하고자 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서 하지 마라. 뭐든지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2013년도부터 대한민국에는 바른 법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바르게 열심히 노력했으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여기에 그만한 질량이 들어오고 그걸 보고 우리가 성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내 질량만큼의 성부를 주는 거지 내 질량이 모자라는데 큰 성부를 줘서도 안 돼요. 이게 이제 정법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법시대는 스승님은 어떤 상호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정법시대가 일어나는 게 2013년도부터 정법시대입니다. 삶이 정법으로 살아야 돼. 바른 법칙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아니하면 누구든지 어려워진다. 돈이 많아도 어려워지고 돈이 없어도 어려워지고 내가 그저 뭐 미인도 어려워지고 추녀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집니다. 바르게 우리가 정법을 찾아서 바르게 살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좋아집니다. 앞으로 미래는. 미래는 최고 좋은 이 삶을 살 수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안 갖춰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르게 운용할 줄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다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밀양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밀양에서 잘 되려고 억지로 하지 마라. 이거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더 시간이 걸리고 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이걸 바르게 하고 있으면 여기에는 아주 기가 차게 맞게끔 여기는 성장을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지방이 도시 지방사회들이 억지로 뭐를 자꾸 하고자 하는데 그거는 시간 지나면 저절로 제자리 다 갖다 놔버립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갖췄느냐? 갖춘 만큼 대기대가 있습니다. 밀양이면 밀양 시민이 뭘 갖췄느냐? 밀양에 오는 손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요런 거를 갖추어야지. 밀양에 사람이 오는데 밀양에 사람들이 공부가 안 돼 있고 돈만 벌어 몰랐고 눈이 벌겋고 이러면 이거 제자리 갖다 놔봅니다. 요 밀양에서는 주위애들이 굉장히 우리가 경험한 게 많습니다. 요 주위에 지금 부곡 하와이가 있죠. 부곡 그 온천 사람 엄청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곡 온천 모른다 그러면 간첩입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왔는데 사람이 왜 다 떠났느냐? 우리가 갖춰놓지 못해갖고 오는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다 떠났습니다. 그게 다시 올라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는 사람이 오면 사람 대접을 하고 사람이 사람을 관계해야지. 우리는 인성 교육을 갖췄지 않았고 우리 고장에 오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안 갖췄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사람이 오면 세계에서 세계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우리를 갖춰놔야 돼요. 안 그러면 왔다가 가면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아주 그다음부터는 애먹습니다. 오게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만 갖춰놓으면 이 자연에서 다 인도해줍니다. 저절로 사람이 와요. 이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것이 조금만 가면 이것이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게 지구촌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홍익 인간들 우리가 우리 홍익 인간 교육을 받아야 홍익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지금 펼쳐나가야지만 대한민국이 빛나고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 것이니까 요 우리 클럽도 요 중에 하나 있는 거지. 우리는 사회,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좀 갖추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이거는 확장되기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빨리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십시오.